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 서신에서 처음으로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에베소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의미심장한 문장을 썼을까요? 바울은 두란노사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3년 동안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2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구약과 그가 받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외에 어떤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하나님이고 구원자임을 믿으라.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얼마 후에 흉악한 일이 즉 거짓 교사가 와서 제자들을 미혹해 하고 진리에서 어그러지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 사상이 팽배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이단 사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에게 미혹을 당해 진리에서 벗어나 방탕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방탕으로 이끌었던 이단 사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이 퍼져 있었던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그 훨씬 전부터 유행병처럼 퍼진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지식을 얻으면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육신은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짓든 선을 행하든 괜찮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썩어지니까. 너무 육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방종 이론이죠. 방종 이론.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는 그 당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얄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핍박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그런 끔찍한 핍박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묘책이 있을까? 바로 그것이 영지주의 사상이라 그 말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사상이에요. 그때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독이든 포도주와 같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이론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후에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과 싸워야 하고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사도 바울처럼 절규, 처절한 절규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죗된 세상에서 내 육신이 죄에 이끌려서 유혹에 이끌려서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로운 고통을 끝내주는 아주 훌륭한 교리가 있으니 이것이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하는 영지주의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메뉴입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아, 천국도 가고 육체도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런 사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배웠다고 하는 말은 제자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런 것은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큰 대형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며 닮아가는 제자의 과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말과 행동에 따로 논다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버리고 죄를 끊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닮아서 저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죄를 짓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서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방탕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예수 안에서 증명해 주겠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증거한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개독교 그 신문에 이런 사설이 있는데 현대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현대교회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방탕함, 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증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육체의 방탕에 대해서 철저히 고발하며 그 진실을 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육체의 방탕은 영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탄적인 주장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증하며 증언하겠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죄다. 악은 악이라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즉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쫓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하다 하는 단어는 허망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 또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마치 신기루와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육체의 욕망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죠. 어떻게 사람인데? 저도 목사지만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잠시 쫓아가다가도 멈추고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죄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욕망이 있어요. 시체 때때로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멈춰야 돼요. 멈춰서 이 욕망을 저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욕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 욕망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 항상 욕망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육체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것은 아주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괴물 같은 거짓 이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는 엄청난 철학과 사상이 만연한 시대예요.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가 가장 철학적으로, 신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철학과 그리고 사상이 최고봉을 이루었던 그런 때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고 많은 사조와 이단적 사상들이 만연했던 시대이고 또 그 당시 많은 지성인들, 똑똑하고 대단하고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런 지성인들의 자랑이 바로 그 철학이요, 사상이요, 또 사조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화와 사상 철학들이 봇물 터지듯 사람들을 향해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열기만 하면 엄청난 지식의 창고가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막 밀물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만 쳐다보면 엄청난 사조와 이단적인 사상들, 허황된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정신을 뒤흔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쫓아가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브의 거짓된 사상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사탄적이고 세속적인 지식이며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런 쓰레기 같은 지식에 탐욕했고 보물처럼 여겼어요. 사도 바울도 굉장한 석학이었습니다. 철학, 사상, 율법, 그리고 모든 사상의 지식에 대해서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이 모든 세속적인 지식과 탐구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돼지가 오물에 구르며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과거의 더러운 웅덩이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면서 다짐하고 성령으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인간의 마음의 허망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은 허망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며 헛된 것에 목을 맬까요? 그 원인은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총명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식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understanding, 이해하는 마음을 말해요. 총명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 허망한 욕망을 쫓아간다. 그 사설을 봤는데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무신론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믿음. 무신론자가 믿음이 있습니까? 난 기독교도 아니고 개신기도 아니고 나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데 그런 무신론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했죠. 아덴에 갔더니 신들이 엄청 많은데 그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 그냥 뭔지 모르지만 붙잡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없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자리에 뭘 채웁니까? 허망한 욕망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데 그 무지함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지만 정작 생명의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서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웁니까? 허망한 욕심과 헛된 사상과 철학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 같은 지식으로 넘쳐나는데 생명을 주는 생명의 씨,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무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심령의 굳어짐, 강박함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굳어진 마음을 길가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그 위에 두껍고 단단하게 덮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죄의 욕망. 이렇게 마음을 두껍게 덮고 있는 죄의 욕망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이 마비되어 방탕과 방임과 탐욕에 매우 자유롭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탐욕에 연단이 됐다는 것은 이미 욕망과 헛된 것과 죄악에 그 마음이 문드러져서 죄를 지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유혹하여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적인 일에 매우 능숙한 마음이 바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그 강력살인범, 강력범죄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강력범죄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꼬이는 이단을 말하는 이단,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은 자기네들의 잘못된 그런 이단 사설로 예수 믿는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꼬여서 그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 놨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떳떳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쳐주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죄나 악행에 대해서 자책하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영지주의자 이단들은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영혼을 꼬이거나 악하게 유도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 우리가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들의 행태를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떳떳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늘의 뜻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장담을 합니다. 거짓말하면서도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하여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꼬임을 받아서 에베소 성도들이 영지주의 이단의 길을 쫓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경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너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것이더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진리, 복음을 가르쳤더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영지주의자처럼 이단들처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은 영지주의 사상을 100% 사용하여 너희는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죄를 물에 타버려요. 죄를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섞어서 이것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이단에 넘어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뚜렷하게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도 사입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런 사상 영과 육을 분리해서 죄를 희박하게 만들고 죄의식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기복주의, 세속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멈춰서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욕심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해 가는 것인지, 내 욕망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이것을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천국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함께 가질 수 있다는 사단적인 꼬임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영지주의 사상에 넘어가는 교인들은 결국 예수 믿음을 버리고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가겠죠. 처음에는 조금만 벗어나겠죠. 나중에는 점점 벗어나면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른 길로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너희가 과연 너희가 적어도라고 바울이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적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결코 이방인의 삶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이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치셨나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전하시나요?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적어도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은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사람의 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 이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열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가룟유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사람이 전한 말로 받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적어도 너희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세상의 지식거리나 축복의 비법이나 사람의 말로 받는 자는 믿음의 능력이 없으므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개중에 사업도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도 하고 또 대단한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그 기적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성도는 삶이 변화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하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그런 것으로 빗나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깝죠.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멋있고 훌륭하고 인격이 좋다고 해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면은 외모가 좀 부족하고 말이 더듬고 그리고 대단하지 않아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 바울은 사도성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보다 외적 조건이 부족했고 언변도 외모도 부족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부족한 게 많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러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며 성령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혼을 다하여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옛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옛사람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매우 길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이와 같이 구구절절 여러 가지 변명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 옛사람들은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망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잡을 수 없는 망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처절해요.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이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룰 수 없는 망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 멘트를 들은 적 있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떠나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게 우리의 로망이에요.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가고 싶은 데 다 갈 거야. 그게 망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가고 싶은 대로 솔로몬이 그랬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전도서의 내용의 중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욕망대로 다 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점점 마음과 몸이 상해서 말라져가고 초췌해져가고 죽어가는데 이것을 상사병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상사병이 아니라 썩어져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발에서는 안 될 것을 바라는 것이 썩어져가는 욕심이며 죄악입니다.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앞에 와서 딱 쳐다보면서 아우 저거 한번 먹고 싶어. 얼마나 맛있을까.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욕망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죄악이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금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의붓 누이 다말을 연모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결국 술술을 이용해서 그 욕망을 채워버렸습니다. 그 욕망의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망으로 몰아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옛사람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야릇한 열망과 그림을 가집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해요. 안 되면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단념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미련과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바울은 이러한 망상에 대한 욕망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죽여버리라.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멀리하라가 아니라 죽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다시 불신앙의 길을 갔다면 그것은 이 망상의 욕망을 단칼에 잘라내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독초는 아예 나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욕합니다. 차차 해, 천천히 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을 지연시킵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는데 뭘 그렇게 급해. 천천히 내일 생각하면서 해. 그러면 되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결단하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대급부라는 말이 있어요. 반대급부는 이것을 얻으면 저것은 잃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다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려요.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는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 벗었으면 입어야 됩니다. 벗었는데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옛사람 죄의 옷을 벗었으면 새사람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로 무장하는 것이고 의의 옷을 입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빈 마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청소하고 죄를 씻어냈어도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반드시 어느 땐가는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찾아온다.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마음의 죄를 비웠으면 대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었으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과 새롭게 되는 것을 좀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완전히 다른 종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자. 죄의 종자가 아니라 의의 종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다른 인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새롭게 되는 것은 반복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거듭났지만 반복해서 우리 자신을 혁신하고 쇄신하고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와 보혈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깨끗하고 단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영혼을 성령으로 단장을 하는 뜻입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지식과 철학과 삶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두꺼운 각질로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철학과 사상, 이 종교적 신념의 각질의 껍질을 벗겨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껍게 입혀나가야 돼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창조되어진 사람이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창조되어진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보혈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요 삶이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욕심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도 주세요. 물론 병고침, 건강, 물질, 사회적으로 성공, 자녀들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만족하도록 감사하도록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